바닐라 라떼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고.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가 많아서. 저보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더 잘 만들어요. 근데 막상 만약에 카페에서 나 보면 나 되게 어색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나 되게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서오세요. 아, 신인님만 두 번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머리 너무 자주 감으면 안 되는데 자주 감아서 머리가 빠져. 색깔이 빠져. 나에 대한 질문 해줘요. 카페에 대한 질문 이제 그만하고. 저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다음에 무슨 색?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4월 가기 전에 한번 머리를 바꿀 생각입니다. 드라마 계획? 네. 제 이름이요? 제 이름 모르세요? 수영은 해외로 스케줄 가거나 그럴 때만 가끔 합니다. 아, 나 본명 물어본 거예요? 아, 저 본명은 유진이요. 아, 맞다. 제가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 찍을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출퇴근 라이브를 했었어요. 4년 전에? 출근할 때 라이브하고 끝나고 왔을 때 라이브하고 차 안에서 거의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드라마 들어가게 되면 쉴 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출근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퇴근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출근할 때는 민낯이에요. 근데 퇴근할 때는 민낯일 때도 있고 메이크업이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죠? 뭐 언제 아까? 쉴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근데 또 쉴 때는 언제 킬지 몰라요. 나 쉬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출근할 땐 거의 새벽일 거예요. 그때도 예전에도
새벽에 많이 켰어요. 그래서 막 거의 막 열 분? 막 열 한 100분 안팎으로 막 얘기를 해서 그리고 샵에 가는 시간 딱 한 15분? 15분 정도 해서 좀 짧았는데 밥 먹을 때 하라고요? 밥 먹을 땐 밥 먹어야지. 왜? 선택지가 왜 없어? 내가 지금 세 개의 선택지를 줬는데요? 이거 제가 나 야물딱지다고? 자다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라이브해요? 화낸 거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 아, 퇴근. 투표로 제가 만들게요. 투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알잖아.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아, 그때 진짜 팬분들도 그렇고 저 자주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제가 습관적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면 바로 아시더라고요. 제가 끌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대요. 아,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끈다는 걸 아셔가지고. 그럼 왜 물어보냐고요?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나 MBTI요. 저도 인삼공사 팬이에요. 저 MBTI ENFJ예요. ENFJ. 이거 확실해요. ENFJ. 근데 J랑 P? J랑 P? 맞아요? 그거 보통이래요. 중간. ENF는 확실하고 J는 중간이래요. P랑 중간. ENFJ. 아, 저 응원하러 간 거예요. 인삼공사 응원하러. 아니야, 나 MBTI ENFJ야. 축구, 농구 다 좋아하는데 이번에 배구에 빠져서 올해는 인삼공사 좋아합니다. 카페요? 재밌어요. 아까 재미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직장인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잠깐
싫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저는 배부 못해요. 보는 것만.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저? 하와이 수영하다가? 어, 혹시 그 가족인가? 어머님이랑 따님이랑? 내 핸드폰이 느린 건가? 아, 최근에 제가 어딜 갔는데 지나가다가 어디 갔는데 어떤 직원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셨는데 제가 그 뭐지? 아, 애프터스쿨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어서 듣지 말라고 당당하게 들으라고 말씀 드렸어요. 맞아, 그거야. 제가 숨어서 듣지 말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들으라고 했어요. 나 눈이 너무 커? 최근에 안과 갔는데 전 진짜 눈이 크대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겁니다. 미안, 내가 진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댓글이, 아, 댓글? 뭐 아무튼 잘 안 보여. 저 키요. 뭐, 170, 뭐, 거기 언저리? 71? 뭐, 그 정도? 아, 뭐였지?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가운데였나? 그거 했을 때는 진짜. 고기 좀 언저리.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저 막 이렇게 막 키 크고 막 그러지 않아요. 되게 아담하고. 아담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면 아니 너무 크게 보고 크게 보더라고. 미안해. 너무 빨라져가지고. 170 아니에요. 아, 173 아니에요. 2? 172 조금 돼요. 무슨 말이야. 나 진짜 배구 선수들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나는 내가 그렇게 그 선수분들을 이렇게 올려다 본 게 처음이라서 나 약간 되게 애기가 된 기분이었어. 나 약간 보호받는 느낌이었어. 보호받는 느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인삼공사한테 더 빠진 거. 약간 언니들 아니거든요. 송이 선수님 언니, 송이 언니 빼고는 아마 저보다 다 동생들일 텐데. 나 왠지 막 되게 보호받는 느낌이어가지고. 키가 뭐가 중요해? 키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 네. 저는 키에 비해서 발이 작아요. 은혜 언니랑 가끔 연락하죠? 근데 호준이 오빠랑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머리통 예쁘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저 갈게요.